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의정부 중심거리 행복로에서는 해맑음센터 주관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센터는 학교 폭력 피해 치유 전담 기관으로 전국을 투어하며 지역의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피해자 지원 확대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땐 피학생 치유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현재 피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편히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피학생 회복 지원에 대한 시설 확충과 그리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좀 인식 변화에 대해서 좀 알리고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기 북부에도 피해자 지원 센터가 하나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가 캠페인 투어 마지막 지역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체험 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자 처벌과 선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상담을 한 이유가 마음이 아프고 좀 위로를 받고 싶고 가득인 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조금 더 나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담 시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캠페인 활동가들은 가해자가 전국 6천여 곳의 지원 체계를 통해 변화하는 사이 대부분의 피해자는 그 고통을 홀로 견뎌내야 하는 것이 현실임을 알렸습니다. 학교폭력,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어른들의 숙제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든든한 지원과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